또 제 주사위 맛을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미리 오셔서 먼저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지만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. 네. 자 여기 보시면은 흰색 주사위 똑같은 흰색 주사위인데요. 놀랍게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순식간에 바뀌어요. 마술사 뒤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놀랍게도 노란색으로 바뀝니다. 신기하죠? 아,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노란색은 그냥 제 마술사 뒤를 한 바퀴로 돌았는데 흰색으로 바뀌어요. 다시 한 바퀴 돌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는 아주 신기한 마술입니다. 뒤에 하얀색이요. 뒤에 하얀색. 아, 뒤에 하얀색이요? 네. 아, 설마 제가 그렇게 했겠어요? 뒤에 노란색이요. 아, 그럼 뒤에 아, 그러면 돌려볼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잘 보세요. 돌렸습니다. 앞뒤로. 아. 뒤져볼까요? 뒤집어야 네, 뒤집어도 이게 노란색. 자, 그러면 이제부터 더 신기한 마술은 이제 뒤에는 무슨 색깔일까요? 노란색. 뒤에는 빨간색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은 아니고요. 이번엔 뒤에 무슨 색깔일까요? 마술사 마음대로. 네, 이번에는 이렇게 초록색. 그리고 이번에 무슨 색깔일까요? 무지개색. 네, 아까 보셨으니까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바뀌는 마술입니다. 감사합니다.